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축구구단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 제3자 뇌물 혐의죠. 오늘 하루 성남시청 앞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차례차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별관 2층에서 검찰과 이 대표의 치열한 창과 방패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지청부터 가보겠습니다. 구자중 기자, 이재명 대표 조사는 아직 안 끝난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곳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로 들어간 게 오전 10시 50분쯤인데요. 9시간째 이 대표 조사는 별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장문의 입장문을 꺼내 낭독했는데요. 대부분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출력한 원고에 군데군데 이 대표가 직접 고친 흔적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작정한 듯 검찰과 각을 세우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는 조사실 안에서도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겠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성남FC의 정상적 광고 영업이자 성남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조사도 밤늦게 끝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 어떤 장면들이 연출됐을까요? 먼저 이재명 대표, 검찰 정문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건물까지 100m를 걸어갔는데요. 포토라인 앞에 서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성남지청 본관 건물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까지 100여 미터를 손을 흔들며 걸어갔는데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15분이나 걸렸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가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해서 걸어가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선 이 대표는 한 시민이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는 5단에서 A4 용지를 꺼내 8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맹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또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 유호성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검찰 조작 사건들을 거론하며
본인이 같은 처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은 한 개만 받았는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정 기소입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길었던 입장과 11분간의 작심 발언까지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성남지청 앞에 총집결했습니다. 의원들뿐 아니라 새벽부터 전세버스를 대절해 전국 지자체장들, 지역위원장들도 모여들었는데요. 눈물까지 보이며 온몸으로 이재명 대표를 엄호했는데 국민의힘은 방탄에 이어 병풍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김태년, 김의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성남지청 정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곧장 성남지청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과 지자체장들 수십 명도 전세버스를 빌려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도착하자 박찬대 최고위원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모경 의원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및 주요 당직자 50여 명은 이 대표가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 앞에 설 때까지 온몸으로 꽉 막힌 길을 뚫어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공동체다. 이재명 정대 지켜야 해요.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하는 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곁을 지킨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뒤에도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반드시 김건희 수사 왜 안 합니까? 제3자 뇌물죄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이어 병풍까지 하고 있다며 마치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영배 일당을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현장에 나온 시민들은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가 이재명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즉각 구속하라 반대자들의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파란 풍선을 들고 검찰 앞에 모인 사람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입니다. 손에는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적은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절대 지켜! 이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표 연호 목소리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경찰 추산 600여 명에 이르는 이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시간 도로 건너편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추산 500여 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지 집회와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한때 양측 참가자들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주셔야만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양측 집회가 인도는 물론 일부 차로까지 점거한 채 진행되면서 성남지청 일대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이른 아침부터 900여 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지금 별관 2층에선 불꽃 튀는 창과 방패가 맞붙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단 한 명의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입니다. 자, 창을 든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입니다. 검사대 검사 출신의 진검 승부, 유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오늘 조사실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통하여 정치보복 수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검찰 수사에 검찰 출신 전관으로 맞선 겁니다. 이 대표와 함께 나홀로 조사장에 들어간 박 변호사는 밖에서 대기 중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실시간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예전 다른 수사 때와 달리 변호인을 최소화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창수 지청장과 조상원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지청장은 성남FC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의 수사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물 그런 거에 기초해서 법률과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는 수사팀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았는데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등 기업 범죄 수사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검찰 지금 9시간째 조사 중인데요. 오래 걸릴까요? 네, 아직까지 조사가 언제 끝날 것 같다 이런 관측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에서 조사 중인데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본격적인 조사 전에 간단히 티타임 하는 것도 거부해서요.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별관 2층 조사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 안에 지금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를 한 상태고요. 검찰은 평검사와 수사관이 한 명씩 배석한 가운데 유민종 부장검사가 두 신문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진 않았지만 일부 혐의들은 분명하게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대여섯 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무슨 내용이 오가고 있을지를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는 거죠. 지난 2018년 6월 고발이 이루어지고 3년 3개월 뒤인 2021년 9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성남FC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적극 행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남F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쉽게 만에 열심히 일해서 광고 계약을 따냈다는 거죠. 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후원의 대가로 검찰이 후원의 대가로 여기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부지는 성남FC 사건과 관련이 없는 기업 유치의 성과라고 주장합니다. 자, 검찰 쪽 살펴보죠. 이런 답을 할 걸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도 예상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 처분, 이 처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찰이 수사한 뒤에 고발인 측에서 법적 권리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거기 때문에 법적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성남FC 후원금이 이 광고비다 이런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에게 성남시 후원 압박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성남FC에 돈을 내는 구조였거든요. 사실상 네이버가 직접적인 광고 효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광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데 돈을 냈으니까 이게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를 인수를 했는데 막상 운영 자금이 생각처럼 잘 마련되지 않자 이 기업의 후원금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패를 들이밀지 관심인데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제3자 뇌물죄거든요. 네. 이걸 보면요, 이 부정한 청탁이 있고 또 대가성 금전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네이버나 두산건설, 차병원 이런 기업들을 조사하면서요. 토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승 같은 청탁이 있었던 걸 확인했고요. 이를 성남시가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의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에 돈을 주고 이 기업의 현안을 해결한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 조상원 검사가 현재 성남지청 차장검사입니다. 자, 김철중 기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내려서 15분 동안 걸어가면서 이 지지자나 취재진들이 막 뒤엉키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당초에는 이 대표가 포토라인이 설치된 성남지청 출입구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언덕 아래부터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1시간 먼저 도착한 당직자들이 차로 이동할 것을 재차 권유했지만 결국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당초 경찰 통제에 따라 도로 가운데를 비워놨었는데요. 이 대표가 걸어가면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100여 미터의 거리를 가는데 15분이나 걸렸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데 마치 뭐 이렇게 새 과시하듯이 간 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총출동한 수백 명의 지지자와 민주당 지도부를 범죄 비호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성해도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전 당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범죄 비호 세력의 준동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 많이 보이던데 의원들도 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맞습니다. 실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내쫓아라. 검찰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현장에 나가달라는 독촉 문자를 받은 의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원내대표, 최고위원,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요. 원조 친명인 7인회에서는 문진석, 김병욱, 김남국 의원이 함께했고 당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비명계 또는 친문계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사실 이 정치적으로는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딱 그 점을 강조를 하더군요. 네, 포토라인 앞에 섰던 이 대표 스스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현장이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불의한 정권에도 역사는 전진한다는 말도 남겼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과 본인을 동일시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은 이 대표가 변호인단과 상의회를 거쳐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준비한 원고를 보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정제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종이에 적어왔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박근영 기자, 이건 악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성남 지청에만 벌써 네 번째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곡점마다 성남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살펴보면요, 2006년에 변호사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 때인 2016년, 그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8년엔 경기지사 시절이죠. 그때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긴 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조사가 끝나면 혹시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과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요, 지금 임시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검찰로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남지청에서 한 게 성남FC 것만 지금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는요, 이 천화동의 1호 실제 소유주가 이 대표인지 가리는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고요. 또 대장동과 판박이인 성남 백현동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 대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대표 가족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이 장남의 성매매 의혹, 경찰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김철준 기자, 네. 지금 박 기자 말에 따르면 아직 남은 게 좀 많아 보이는데 또 부르면 이 대표는 또 나가는 겁니까? 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남은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를 건건히 부르는 쪼개기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검찰의 모욕죽이라고 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TF 구성을 마쳤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대표 역시 모레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에선 들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정책을 놓고 요 며칠 충돌을 이어가더니 이번엔 진실 공방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온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채널A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전달했다며 사의와 당대표 출마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은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실장은 물론 윤 대통령으로부터도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 부위원장 측은 정무수석과도 사의 표명 시점을 논의했고 사회수석에게도 사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권 도전에 힘이 실리는 상황. 친윤계 의원들은 나 부위원장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 지지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1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기 신구루 같은 겁니다. 네. 이 지지율은요, 당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또 되겠다는 것이라며 나이 연대, 나유 연대의 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레이 뉴스 최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을 떠납니다. 이 100개 기업의 대표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대동하는데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함께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엔 100개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오너와 중견, 중소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통해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의료,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윤 대통령은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UAE와의 원전 협력을 정상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흔들릴 뻔한 원전 협력을 다시 다지겠다는 겁니다. 특히 UAE는 취임 이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UAE 국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는 동행한 기업인들과 인텔, IBM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오찬 자리도 주재할 계획입니다. 19일에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단독 특별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의 방역 조치에 맞대응 보복 조치인데요. 그런데 여러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렇게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면서 보복 맞대응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공태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와 푸젠 등 대도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마다 대로변까지 긴 줄이 이어집니다. 베이징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앞입니다. 8일부터 여권 갱신과 신규 발급이 재개되자 해외를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몰린 모습입니다. 어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방역 조치에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장관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오후 주한 중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차별적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보복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将采取对等措施。 이에 따라 취업이나 유학 중인 중국의 가족을 만날 때 받는 단기 방문 비자, 무역 활동을 위한 상업 무역 비자 등의 발급이 전격 중단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된 관광 비자 발급은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조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 중단을 여행사들에게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홍태현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무인기 드론을 전파 교란으로 막을 수 있는 재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왔을 때 당연히 썼어야겠죠? 없어서 못 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서울을 방어하는 부대에 이 재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침범했다는 정보를 늦게 전달받아 못 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무용지물이죠. 김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까지 침투했던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이 6분 뒤 무인기로 확인됐지만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즉각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30분 뒤 자체 방공 레이더로 수방사가 탐지할 때까지 보고체계에서 수방사는 배제됐고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은 1시간 반 지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방사가 보유한 방어 장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민 피해가 우려되는 격추 장비 외에 전파 교란을 통해 무인기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머가 수방사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조종 주파수나 위치 정보 신호를 방해하는 재머는 무인기 접근을 막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 시내 국가 주요 시설에 설치된 재머의 작동 권한을 수방사가 가지고 있다며 무인기 침범 보고가 수방사까지 제대로 전달됐다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탐지 수단과 같이 보안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탐지가 제대로 못하면 재머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무인기 격추에 사용할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라며 실전 배치에 앞서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 옆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내 편인데요. 나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나 전 의원에게 우군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좌파 취급까지 하는 건 좀 보수도 아닐 수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계로 불리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어제 나 전 의원을 견제하는 친윤계를 겨냥해서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반응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한 그런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니까 나 전 의원 편을 들었다기보단 대통령실 쪽을 좀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민주당도 거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명백한 당내 선거 개입이라면서 차라리 원하는 당대표를 지명하라고 쏘아붙였고요. 이원욱 의원도 배신의 정치 시즌2, 윤심을 위한 사당화라고 비꼬았습니다. 현재 여권 갈등 불구경 중인 야당은 이런저런 훈수도 놓는데요. 저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는데 이번에 또 용산에 위세 눌려가지고 또 접었다. 그러면 네 번인데 그러면 아마 장례를 기약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든 그걸 뚫고 나가셔가지고 의미 있는 과정 보여주셔야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안 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면서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부추겼습니다. 자, 훈수꾼들이 많네요. 다음 주제에 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누구를 서로 징계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먼저 여당은요,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이 정치 풍자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철엄의 의원들을 징계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질스러운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12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당 사무처에서 철거했다지만 당에서 책임을 물어달라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17년 사건을 재소환했는데요. 당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 풍자 그림을 전시했다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죠. 예술 작품이 국회에서 전시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쟁과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이후에도 막론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제가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6년이 지나도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 때는 사과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사과도 뭐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럼 누구 징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과 북한의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저 강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은 아무 근거도 없이 북한의 꼭두각시로 모독했다면서 국회 윤리위에 신원식 의원을 제소했는데요. 서로 모욕을 당했다면서 여야가 맨날 징계 타령만 하지 말고요. 서로 모욕이 될 만한 언행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언론사 회장 자리를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도록 도움을 준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도 거론됐습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에게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찾아간 건 2020년 11월.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법조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려는데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사 회장직을 고사했습니다. 이듬해 5월에도 김만배 씨는 권 전 대법관에게 해당 언론사 사주를 만나 인수 가격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인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의견서에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서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도 거론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후수뢰와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수사해왔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편 김만배 씨가 판검사의 유흥업소 술값을 대신 내주고 골프 접대를 통해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장동 의혹이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순인입니다. 전기차인 테슬라에서 또다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교통사고 직후 불이 났고 운전자가 갇힌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용감한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국도를 달리는 승용차. 거대한 섬광을 내뿜으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CCTV 화면이 순간 하얗게 변하고 주변에 불똥이 튈 정도로 위력이 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테슬라 전기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뒤 불이 났습니다. 사고 충격에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그만 차 안에 갇혔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아찔한 상황.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용감하게 구조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여는 게 여의치 않자 망치로 뒷문 유리창을 깼습니다. 사람 5명이 달려들어서 깨고 안에 사람 타 있어요. 그 소리만 들었어요. 망치로 이제 유리창을 깼던 상황이었고. 시민들은 사투 끝에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 직후 전기차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불길은 좀 높았어요. 많이. 연기가 많이 났고 세 번 이상 폭발음이 들렸어요. 시민들 덕분에 운전자는 다리에만 화상을 입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원 10명을 투입했고 이동식 침수조까지 동원한 끝에 1시간 18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구조에 나선 시민 중 한 명은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한 시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하다는 소감을 온라인에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내일이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됩니다. 이 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고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붕괴 건물도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대로인 것은 가족을 잃은 유족과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신축 아파트. 16개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작업자 6명이 매몰됐고 한 달 가까운 수색 끝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인데요. 붕괴된 층에는 가림막이 쳐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건물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이슈화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는 또 동질감이나 빙의가 되거든요. 그런 사고들에.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파트 8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던 작업은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 붕괴된 건물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대형 작업인 만큼 난항도 예상됩니다. 배치랑 바닥은 저희 굴삭기로 앞세 할 거고요. 기둥이랑 코 부분은 저희 DWS 절단해서 인양하는 방법. 사고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주변 상가. 곳곳에 빈 점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날아온 먼지와 시멘트 가루에 고생했는데 향후 철거 공사도 걱정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손님이 오신 분들의 물건을 실으러 가면 차가 덮여 있어요. 시멘트 가루가. 그러면 손님은 저희한테 화를 내요. 이게.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감리 등 20여 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됩니다. 유가족들은 내일 사고 현장 앞에서 당시 영상과 기록을 되돌아보며 안전을 다짐하는 추모식을 엽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깡통전세 사건을 비롯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속출하고 있죠. 정부가 이들을 돕겠다며 주거지원 약속은 했는데 정작 지자체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합니다. 이 속끓는 피해자들만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당장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긴급 주거 지원책으로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LH도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113채를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피해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시청에다 물어봤더니 재난용이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대답 들었고. 인천시는 임의로 입주시킬 수 없고 행정안전부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이어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재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재민으로 분류하면 다양한 사정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모두 주택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지원 호언장담이 무색해진 국토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이재민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재민이 아니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겁니다. 이재민이 아닌 코로나19 피해자에게도 임시 거처를 제공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경제적 위기각으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와 행안부, 국토부가 이재민 정의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사이 애꿎은 사기 피해자들만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요즘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가 구인난 숨통을 튀어왔는데 코로나 이후 입국이 어려워져 그마저도 막혔습니다. 워낙 다급하다 보니 위험을 떠안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외국인 인력 모집 글이 빼곡합니다. 생산, 건설 같은 힘든 육체 노동뿐 아니라 홀서빙, 가사 도우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월 400만 원, 기숙사 제공 같은 조건이 내걸리고 심지어 무비자도 가능하다는 제목도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위험을 감수할 만큼 발등에 불인 겁니다. 우리 땅에서 불법 체류자를 갖다가 있는데 쓸래 그러면 써야 돼. 왜냐면 하루 없으니까.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한국 노동자는 아예 오지 않아 기댈 곳은 외국인 노동자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노동자 신규 수급이 막히면서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겁니다. 구인 구직을 낸 지 지금 5개월째 내고 있고요. 한국인들은 거의 전화가 오지 않고요. 불법이든 비자가 있는 분이든 아니든 사실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장사를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데.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 불법 체류자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252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만 명 넘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을 보다 확대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키로 했지만 특정 산업과 고급 인력 위주라 바닥끝 현장의 아우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주 노동자들 고용 상황이 좀 나아졌다곤 하지만 이들의 생활까지 나아진 건 아닙니다. 올겨울 난방시설도 없이 가건물에서 쪽잠 자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반인데요. 2년 전엔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사건도 있었는데 과연 이들의 겨울은 안전할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2년 전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나던 중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번 겨울 유독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가 있었던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는 나아졌을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즐비한 경기 포천의 농장지대. 검은 천막을 덮어둔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가림막을 걷고 들어가자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고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LP가스통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 3명이 사는 곳. 땅을 파 만든 재래식 화장실에는 잠금장치도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검은 천막이 덮인 비닐하우스가 또 나타납니다. 네팔에서 온 노동자 한 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네팔에서 왔어요? 네팔에서. 이주 노동자가 거주하는 방 안입니다. 난방이 안 돼서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요. 영하의 날씨에도 이렇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농장주는 주택을 제공하는 걸로 돼 있지만 현실은 가건물. 심지어 고용주는 월세도 2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여기 돈 없어. 일만 있어나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 정부는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 일대의 비닐하우스 숙소만 200곳이 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인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대는데. 무허가 숙소가 적발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선 이주노동자 신규 고용만 막힐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죄예요? 어떤 죄예요? 지금 한국은 2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래요? 강원도 철원군이 국내 최초로 이주노동자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까지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함께 상생을 했을 때는 범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 그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우리나라로 들어올 이주노동자는 사상 최대인 11만 명.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을 새긴 이 추모의 벽이 지난해 미국에 세워졌죠. 그런데 황당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름 철자가 잘못 적혔거나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이름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검은 벽에 영어로 깨알같이 채워진 이름들. 6.25 전쟁에 참가했다 전사한 4만 3천여 명의 한국군과 미군 희생자들입니다. 지난해 7월 6.25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세워진 추모의 벽인데 이들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틀렸고 누락된 이들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here are approximately 1,000 names with errors, but there are also 500 names that are missing. 직접 찾아가 보니 볼드 이글 베어 상병의 이름은 오기에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전쟁과 무관하게 사망한 245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전사자로 이름이 새겨진 한 해군은 과거 기사를 확인해봤더니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1950년대 사용한 컴퓨터로는 전사자들을 정확히 기록할 수 없었던 게 오류의 원인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아들이기도 한 박허 씨는 전사자 명단 자체의 오류를 꾸준히 알렸지만 외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rote the White House. We wrote the senator, the senators, representatives, any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y all said, "We don't care. We have it fixed. I'm ashamed for my country." 미 국방부는 언론이 관련 질의에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다. 바로잡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국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6.25 전쟁에 희생당한 군인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무법천지였던 브라질의 대선불복 폭동이 진압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예술품들이 망가졌습니다. 이 폭동의 배후로 의심을 받는 전임 대통령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대통령궁에 걸려있는 브라질의 화가 디카바오 캉치의 작품 물라타스.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9억에 달하는데 작품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갤러리에 진열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은 액자가 깨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겁니다. 브라질 당국은 군 병력까지 투입해 이들 중 1,500여 명을 구금했고 룰라 대통령은 배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ão tem precedente na história do nosso país. Não existe precedente o que essa gente fez e por isso essa gente terá que ser punida.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해 10월 말 치러진 대선을 부정선거로 보고 시위에 나선 상황이라 브라질 당국은 배후에 전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전임 대통령은 합병증 등을 치료받았다며 미국 플로리다 한 병원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8%포인트 차로 패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일부 전자투표기가 노후화됐다며 투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진지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농구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3점슛이 터지는 순간이죠. 올 시즌 프로농구에선 3점슛 기록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현란한 속임수와 스텝으로 수비를 따돌리고 라인보다 먼 거리에서 슛을 성공시켜 상대의 귀를 꺾습니다. 농구의 백미인 3점슛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최고의 3점 슈터는 캐롯의 전성현입니다. 거친 수비에 자세가 흔들려도 요기처럼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전성현은 어제 16경기 연속으로 한 경기 3개 이상의 3점 슛을 터뜨려 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최다 연속 경기 3점 슛 성공 기록은 72경기로 늘렸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뭐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정규리그 잔여 경기는 23경기. 3점슛 128개를 성공 중인 전성현은 역대 최초의 한 시즌 200개 성공에 도전합니다. 슛을 쏘는 오른손으로는 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다는 전성현은 손톱을 기르는 독특한 슈터입니다. 슈팅 시 손톱으로 공을 긁어 회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슛 감각이 떨어지면 손톱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안 들어가면은 그냥 싹 잘라버립니다. 15일 열리는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전성현. 별들의 잔치에서도 불꽃 슈터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은철입니다.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다 싶더니 낮에는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당분간은 추위 걱정 없이 한낮에는 온화할 텐데요. 주 후반에는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초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간 뿌옇던 하늘 표정이 오늘 한결 덜했죠.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서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일교차가 큽니다. 서울 아침에는 영하 2도 등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역시나 성남지청 검찰청사 앞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요. 오늘 소환된 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범죄를 저질렀느냐를 조사하는 사법적 절차입니다. 검찰도 이재명 대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고 수사받으면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 군더더기 뺀 담백한 수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